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 이 책은 아파트 투자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20대부터 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자산에 도달하여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1장 사회 초년생에게 재테크는 필수다. 직장을 제대로 졸업하는 방법. 직장인은 부동산 주식을 공부해서 수익을 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직장인은 졸업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일 뿐 이전에 해왔던 초, 중, 고 및 대학 졸업 그리고 군대 전역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소득은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과 같습니다. 교양 과목을 아무리 많이 수강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주듯 직장 생활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졸업할 수 없습니다. 노동만 하는 직장인은 결국에는 퇴학, 즉 내쫓기게 됩니다. 노동소득 또한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간에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장 아파트 투자 공부를 위한 개념 정리. 투자에 앞서 개인의 재무제표 관리는 필수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관리 항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손익계산서는 가계부. 2. 재무상태표는 자산, 자본, 부채. 3. 현금흐름표. 이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해서 가계부입니다. 즉, 개인의 수익과 지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란 개인의 자산, 자본, 부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 분기마다 1년에 4번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채가 많더라도 현금 흐름이 더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면 파산 위험성 또한 커집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적거나 적어질 위험이 있다면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하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은 노동 수익을 제외한 순 수익을 쓰는 것을 추천하며 노동 수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장 흐름 분석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근본입니다. 아파트 시장 흐름 분석은 밑그림을 그리듯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림이 밑그림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 흐름 분석이며 그림의 디테일한 분석을 하는 것이 지역 분석입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하려면 먼저 아파트 시장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린 이유를 상세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수많은 이유 중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시장 흐름 분석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본질을 알아내는 과정이며 본질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부 규제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도 시장 흐름의 방향을 정확히 보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시장 흐름 분석이란 밑그림 위에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이자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분석은 디테일한 스킬로 투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공급량, 미분양 세대수, 인구수,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고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 주변 아파트와의 갭 메우기 여부, 인기 평형, 교통, 일자리 호재 등을 통해 내 자본금 안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분석 공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해석하는데 개인마다 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역 분석 공부만 한 상태에서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겁이 나고 어쩌다 한 건 투자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이어가지 못하고 투자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꾸준히 들어서 지식을 서서히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스스로 한계를 느껴 투자를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이 부동산 시장 흐름 분석, 즉 밑그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장 흐름 분석으로 큰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 다음 지역 분석을 하는 순서로 공부해야 실제 투자에 확신을 갖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만 한다면 숲이 아닌 나무만 공부하는 것이며 멀리서 숲이 불타고 있음에도 눈앞의 나무에 가로막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분석만 하면 위기에 스스로 대응책을 세울 수 없고 부동산 시장의 난도가 높아지는 상승 후반기에 각종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부동산 투자의 방향. 부동산 투자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시세 차익형 투자. 2. 월세 수익형 투자. 3. 하이브리드형 투자. 시세 차익형 투자의 대표 상품은 아파트입니다. 상승 흐름 초반에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면 많게는 10억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을 극대화하기엔 아파트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갭투자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활용하여 실제 투입 비용을 줄이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월세 수익형 투자입니다. 월세 수익형 투자는 많은 투자자의 로망입니다. 대부분 투자를 시작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삶은 투자자에게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형에는 대표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불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분야가 바로 월세 수익형 투자입니다. 그만큼 월세 수익형은 시세 차익형에 비해 낯설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이 필수제가 아니므로 잘못 매수했다가는 큰 재산 손실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투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꼬마 빌딩이며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꼬마 빌딩이 아니어도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승 흐름 초반 아파트 매수 후에 월세 세팅. 두 번째, 지속적인 월세 상승이 가능한 상가에 투자. 셋째, 실입주 수요가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 네 번째, 금리 변곡점을 이용한 월세 수익형 투자. 3장, 아파트 투자 사이클 이야기.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꼽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결정의 기준이 가격이 되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정이 어려우니 계속 망설이게 되고 계속된 망설임은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승 흐름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둘째,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해야 합니다. 1년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2년 이상이라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역 분석을 통해 저평가 지역을 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베이스가 되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투자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시장 흐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흐름이란 지속성을 말합니다. 즉, 지속성이 짧다면 흐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성의 기준을 최소 4년으로 잡습니다. 즉, 4년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면 상승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4년 이상 하락세를 보인다면 하락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보이려면 적어도 일정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정 거래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5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현상이 지속되려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거나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흐름이 형성됩니다. 수요는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므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구 수에 비례하여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정확한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를 수치를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흐름을 파악할 때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공급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공급을 원할 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주체가 영리 집단인 민간 건설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건설사는 손해를 본다고 여길 때 아파트를 건설, 즉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는 언제 공급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이익을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양 완판입니다. 미분양이 많이 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높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높을수록 건설사가 얻는 이익이 커집니다. 먼저 분양 완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 완판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분양을 받으면서 완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분양가를 높이더라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으로 꾸준히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리 집단인 건설사는 이익이 나는 상승 흐름에만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상승 흐름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분양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특징인 높은 분양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는 보통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우선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수요자가 많아 분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은 분양으로부터 2에서 3년 이후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2에서 3년 뒤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을 완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양만 완판되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락 흐름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분양하려 합니다. 2, 3년 뒤에 많은 분양 물량이 실입주로 이어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점차 하락하며 이는 미분양으로 이어져 공급자인 건설사는 분양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2, 3년 뒤 다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 시점과 공급 과다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수요 공급에 필연적으로 불균형이 만들어지므로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 하락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 수치는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미분양 수치로 수요 공급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도 미분양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가 적정 이상이지만 앞으로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분양 수치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투자 결정에는 앞으로의 공급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므로 미분양 수치는 매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을 통해서 투자 시점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와 흐름 변동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 물량 2. 전세 자금 대출 3. 금리 4. 정부 정책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의 기본 이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상승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중 상승 흐름 초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승 흐름 초반에 투자하면 가장 큰 수익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 공부는 필수이며 이는 투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흐름 초반, 즉 상승기 초반은 과거의 오랜 침체기인 하락기 후반 이후에 찾아옵니다. 하락 흐름 후반에 이르면 수요자들은 매매를 꺼리고 전세 거주를 택합니다. 따라서 하락기 후반을 먼저 설명드리면 매매 수요가 적고 전세 수요가 많은 상태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값이 상승하다 보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매매와 전세 실거주 비용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세 수요자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을 매수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에 따라 상승기 초반으로 시장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기 초반에서는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 실거주 대비 전세 거주 비용 차이가 줄어들수록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수요가 점차 늘어나며 매매가 또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은 매수에 확신을 가질 만한 시기가 아니므로 매매가가 천천히 상승하며 전세가와 차이가 벌어지면 이내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값은 뒤따라 상승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크며 전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하는 시기가 상승기 초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원인이 전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값 상승의 원인은 앞서 오랜 하락기간 동안에 건설사의 분양이 멈췄고 이후 시간이 흐르며 시장의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즉 상승 흐름 초반을 만들어내는 본질은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변경되면서 상승하는 기간을 저는 상승 흐름 초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어나는 특징은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전세가율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미분양 감소입니다. 미분양 감소는 하락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상승 흐름 초반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면 고수가 아닌 이상 이 시점에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상승 흐름 초반 매수는 대부분 실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자들로 만들어진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매수자는 실거주 용도로 집을 매수하며 장기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매수자인 실거주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특별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상승기 초반 이하로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상승 흐름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이때 투자하면 투자금도 적게 들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도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 측면에선 난도가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절대적인 부동산 공부가 선행되어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전세가율로 상승, 하락 흐름의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전세값 상승으로 매매가를 올리는 시점을 전세가율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수도권 기준 전세가율 60% 정도 선에서 전세 거주자들이 매매 수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 시점을 확인하는 지표가 전세가율이라는 점이지 60%가 아닙니다. 수치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60%더라도 거주 비용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금리입니다. 즉, 금리가 변동되면 이 기준은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가율이 50에서 55% 정도로 올라왔을 때 공급 부족이라면 상승 흐름 초반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부동산 사이클에서 전세가율이 50에서 55% 부근에 도달하면 실거주할 집을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하고 그리고 점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투자로 주택 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심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의 상승의 한계치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은 상승 흐름 전환을 확인하는 지표이긴 하나 절대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tential Secret 요약입니다. 직장에서 버는 노동소득은 대학 과목으로 치면 교양이고 부동산 투자로 번 수익이 전공 과목이다. 졸업을 못할지도 모른다 혹은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